오늘은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현지 시각으로 저녁 8시 한 10분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는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오고 있는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커터이 카페 커피라고 비행기 착륙하는 거 계속 보이는 커피숍입니다. 분위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어제 호치민 시청 있는 광장 갔다가 또 거기 밥당 공원에 밤에 불꽃놀이하고 하는 거 구경하러 갔다가 밤에 너무 늦게 돌아오는 바람에 애를 좀 먹었습니다. 버스가 끊겼어요. 물론 그랩이나 고잭 플러스 타고 오면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3번 버스 다시 잡아가지고 좀 뛰어서 그거 잡아서 타고 왔어요. 그래서 6만동 6만동 3천원 3-4천원 정도 하는 그랩 비용을 절약하고 6천동 10분의 1이군요 300원 3-400원 정도 하는 돈으로 버스 타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와중에 좀 늦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인파에 치이고 해서 되게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는 길로 타이레놀 두 알 먹고 두통약 먹고 나니까 좀 나아요. 그리고 밥 챙겨 먹고 술 좀 적게 마시고 마사지 한 시간 받고 그러니까 좀 낫네요. 그러고는 또다시 여기 왔습니다. 만만하고 마음 편하고 여기가 커피 한 잔에 32,000동 밖에 하지 않는 비행기? 그런데 너무 작다. 비행기가 너무 작다. 계속 비행기 큰거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위층에서 누가 피아노 치나 봅니다. 분위기는 되게 좋습니다. 음악도 계속 크리스마스 음악 나오고요. 여기가 크리스마스 맛집입니다. 주말이나 또 일요일날 이럴 때 사람들 많이 찾아오는 그런 인기 있는 집이거든요. 분위기 참 좋아요. 요즘 들어서 인도 차이나 반도가 기후 변화 때문에 제법 많이 시원해져서 낮에는 여전히 체감온도 36도, 37도, 실제 온도 33-4도 유지가 되어서 덥기는 더워요. 그런데 밤에는 시원합니다. 에어컨 안 틀어도 바깥 날씨 많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문 열어놓고 선풍기만 틀어놔도 심지어는 좀 추울 정도예요. 이렇게 분위기 참 좋죠. 반에서 매일 왔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여기서 충분히 휴식도 취했고요. 오늘 25일이고 내일 26일 월요일 하루 하고 나면은 27일 새벽에는 떠나야 합니다. 아침 8시 반 비행기 아니고요. 버스로 타고 캄보디아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약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하루가 끝인데 내일은 어찌 짐 정리하고 좀 추스려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내일은 멀리 나가는 거는 은감생신 음도도 못 내고요. 내일 여기 하루 정도 여기 더 와서 시간 때울까 싶은 생각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무한 리필 돼요. 차를 줍니다. 음악도 다채롭게 주제 시즌에 따라서 맞추어서 나옵니다. 참 편안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 저렴하고요. 커피 한 잔에 32,000동 하면 충분합니다.
요즘 박스유 계속 시켜서 먹고요. 2,000원이 채 안 합니다. 제가 주로 앉아있던 자리, 오늘도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갑니다. 이 자리가 컴퓨터 작업하기 좋아서 계속 앉아있었는데 되게 예쁩니다. 아, 비행기 한 대 새로 옵니다. 아, 이게 무슨 쿠피의 법칙이라 하나요? 나만 연루가 되면은 안 좋아지는 그런 법칙 있잖아요. 나만 나쁜 거. 내 경우에 수만 오면은 그냥 나빠지는. 촬영만 하면 실제로 큰 비행기가 안 와요. 작은 비행기. 아, 이게 칵테일도 팝니다. 앞에 칵테일 마시는 남자분. 네. 칵테일도 팔고요. 저거는, 얼마나 클까요? 아, 신기한 거는 가까이 오고 큰 비행기는 되게 천천히 가요. 이해가 안 돼. 이 작은 비행기는 속도가 되게 빨리 지나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멀잖아. 그리고 작아요. 근데 되게 빨리 지나가는데 큰 비행기는 바로 요 앞에서 지나가는데 굉장히 웅장하고 천천히 지나가요. 저 멀리 또 한 대 오는 것 같긴 한데 또 실패입니다. 구피의 법칙 적용되었습니다. 아,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위층에 잠깐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전망 한번 보고 그리고 갈까요? 아, 이런 거 좋다. 야, 멋지다. 여자분이, 여자친구가 멋진 사진을 찍어주는데 날개가 전부 다 식물 그걸로 만들어 놓았네요. 저기 또다시 한 대 옵니다. 여기는 4층이고요. 아까보다 조금 더 전망은 좋습니다. 시야가 좀 트여져 있어서 하늘은 뻥 뚫려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렇게 차양을 올릴 수 있는 그거는 있고요. 천막 좀 클까? 이번에는 태빵만한 거 바로 옆에 지나가면 정말 정말 어마무시하게 웅장하고 좋은데, 아, 이게 규칙적이질 않아요. 정말 큰 비행기는 바로 앞을 지나가거든요. 진짜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웅장하고 신기한데, 저만 나오면 밤에도 마찬가지, 낮에도 마찬가지 그러해요. 또 한 대 내려갔습니다. 끊임없이 내리고 뜨고 여기 이동량은 가히 환상적입니다. 이게 식물입니다. 진짜 같은데요. 위에 한번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위층 한번 찍어보고 갈랍니다. 이런데 여자친구하고 오는 거 맞죠?
전망 축입니다. 또 한 대 오는군요. 층 하나 올라올 때마다 비행기 한 대씩 지나갑니다. 여기는 위치 좋아서 가족들, 애기 데리고도 옵니다. 애기 데리고도 오고요. 옥상입니다. 그러니까 5층이죠. 5층? 5층입니다. 바처럼 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도 밑에하고 똑같이 팔급 팔지만은 여기서는 술도 팔고 한 위에 옥상 룩탑바를 따로 운영하는 것 같네요. 저기 공중전화 부스에는 애기 들어가서 놀고 있습니다. 재밌겠다. 자, 저는 이제 다가오는 비행기를 한번 찍어볼까요? 비행기가 한 대 오는데 클까요? 작을까요? 조금 사이즈가 커 보이긴 한데 오호 이거는 조금 느낌 다른데요? 오. 자, 한번 크다. 이거는 밤인 것이 상당히 아쉬운데요.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가깝게 날고요. 좀 더 커 보이긴 한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것도 많았거든요.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가깝게 나는 것도 있었는데 또 밤이라서 감도 크지는 않군요. 아쉽습니다. 아숙아숙. 이렇게 오늘 하루 저희 여기 카페 생활도 끝이 납니다. 저쪽 반대편에도 저쪽 반대편에도 앉아서 여기는 바고요. 여기에도 분위기 좋다. 죽인다 분위기. 술도 팔고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네, 예뻐요. 잠깐만. 저는 이제 갑니다. 이렇게 매일 와서 놀기에 심심치 않은 동네입. 아까 그 커플 같네요. 오, 이쁘다. 네. 자, 이제 집에 가볼까요? excuse me, thank you. 이제 싱카몬 음식 올라옵니다. 싱카몬. 자, 이제 내려가 볼까요? 여기 2층에도 손님이 한가득이네. 손님들 2층에도 여기도. 네, 여기도 전망이 나쁘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로써 바로 제 카페 생활도 막을 내립니다. 숙소 들어가기 전에 뭘 좀 먹고 갈까 합니다. 잠깐만. 아까 저 커플 나가는군요. 들리죠? 크리스마스 캐럴. 주차요금을 따로 받는 모양입니다. 싱카몬. 자, 이렇게 카페이 카페 커피. 오늘 하루도 잘 놀았습니다. 그냥 지금 9시 다 되어 가는데요. 지금 들어가면은 배고파서 안 돼요. 뭐 좀 먹고 이제 여기 이 동네 제가 벌써
네, 10박을 했습니다. 10박. 오늘 밤 하면은 11박, 내일 밤 하면 12박에서 끝이 나요. 처음에 왔을 땐 여기서 어떻게 지낼까 싶었는데, 저 생존역, 생존역, 적응역 하나는 가히 환상적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경이롭습니다. 뭐 나쁜 표현은, 나쁜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 모친께서 저보고 바퀴벌레라 그러셨거든요. 네, 사막 한가운데 떨어뜨려 놓아도 살아나 돌아올 거래요. 강하게 키우셨네요. 네. 아, 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가끔씩 그런 말씀도 하시곤 했어요. 아, 한국 돌아가면은, 모친, 인생사에 대한, 네, 뭐라 그러죠? 필로그래피? 뭐 정확한 명칭이 지금 기억이 딱 뜨질 않는데, 그걸 좀 작성해 봐야 되겠어요. 더 늦기 전에. 아무튼, 이렇게 벌써 열흘이 지났고요. 열 하루. 네. 열 하루 지났고, 내일 하루가 마지막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올라가야죠. 걱정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은 처음이거든요. 심리 앙코르와트 유적지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거기는 작고, 또 관광지고, 한데 여기는 수도고, 프놈펜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노래방이네. 가정집이 다 노래방이야, 이 동네는. 다 그래. 우리 한민족이 뭐 흥과 어디가 여기 베트남 민족이 더 해요. 정말 흥겹고, 노래, 네, 음주 가무, 노래, 춤, 아,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자, 이렇게 오늘 하루도 정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